안녕하세요. 제가 동생이랑 점심에 피자를 먹기로 했거든요, 나가서. 12시 반에 다운타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근데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인데 아직도 집에 안 왔어요. 그럼 뭐 하자는 거야? 저 진짜 기다리면서 머리도 하고 저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, 집에서. 근데 안 와요. 와, 씻지도 않았어, 지금. 그니까 이제서 씻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. 네, 아니야, 나 금방 씻어. 30분이면 씻어. 1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이면 아이고, 씻으면. 어때, 원래 1시까지 만나기로 했자. 얘 눈 좀 봐. 애교살이 이만해. 세 갈래로 나 이거 오. 이런 구도를 자른 능력. 어떻게 잘라야 할지 4등분해. 4등분해? 어차피 두 개 두 개 먹을 거면 두 개씩 그냥 가져가. 차라리 남을 수도 있겠는데. 다 먹을 자신 있어? 이 소스 뭐야? 노란색? 바다? 알아? 마요가 아니고? 마요가 아니고? 치즈 소스? 방금 몰라서 마요가 없는 거. 제대로 하는 게 없네. 턱이 너무 아파. 턱관절이 너무 아파. 먹고 나왔고 이제 카페 갈 거예요. 카페 가서 바디 할 거예요. 와이파이 뭐야? 와이파이 뭐냐고? 뭐냐고? 여기서 뭔가 이제 더 만들어서 뭘 만들어야 될지. 이제 저희 갈 겁니다.
나 코스도 사야겠다. 얌. 초점 안 맞아. 요거트를 올렸어요. 좀 출출해서. 와, 먹으면서 공부해야 좀 덜 지루하죠. 맛있군. 호롱구이 맛? 호롱구이 맛이 새로 나왔던데 그것도 맛있나요? 저는 그냥 먹던 거 먹으려고 이거 샀는데
맞아, 우유.
짐은 거의 다 쌌고 이제 저는 학교에 이번 학기 마지막 실습을 하러 갑니다. 정말 행복해요. 이제 방학이에요. 아, 제가 어제 시험 보고 아니다. 그저께 제가 차타임 가서 공부하고 영상이 끝났잖아요. 집에 와서 더 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, 거실에서. 그래서 찍을 수 없었어요. 이 집 드디어 나가네요. 집 주인 잘 만나세요, 여러분. 처음 만났을 때 아 조금 아니다 싶으면 들어가지 마세요. 그럼 전 이제 학교에 가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시험 있으신 분들 다들 정말 화이팅 하시고 잘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 진짜로. 토론토에서 만나요.